할렐루야. 1년 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영에 속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해도 안 돼요. 깨닫지도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엄마의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으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 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나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나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분노를 폭발시키고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레벨에 계십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육신적으로 동쪽으로 가고 싶지만 성령의 가라사대 하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정욕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여호와의 산에 섰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의 육신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삭의 등 뒤에는 번제에 쓸 나무를 치게 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불이 있었어요. 모리아 산의 의미가 뭐예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선포된 대로 마지막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날 것이요, 세상의 만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요.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든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모리아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산에서 불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이삭의 등 뒤에 쥐었던 나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즉, 오늘 이 짧은 이 50분의 설교 시간을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는 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 새벽에는 이삭의 등 뒤에 지었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불태우기 위해서 지고 갔던 나무 십자가가 회복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람은 불을 회복해야 돼요. 칼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의 산에서 예비되리라. 평생의 소원이 응답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같이 육신으로 살던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있었대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철저히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으니까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는 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쓴뿌리의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되질 않아요. 내가 애를 쓴다고 돼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셔서 그거 다 사용을 해야 돼요. 지성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적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의 한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은 못 올라가요.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신적 개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셔서 쭉정이는 불로 태우고 알곡은 살아나게 하실 것이니라.
예배의 자리가 타작마당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태워질 것은 불로 소멸받습니다. 살아날 것은 다시 한번 불씨가 살아나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신앙이 어리고 이번에 특세에 처음 나오시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신다든지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은 주님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계속 책망을 해 주세요. 쓴 뿌리가 뭔지를 드러나게 해 주세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격려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안수집사 정도 되고 중직자가 되면은 당신의 쓴 뿌리가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OJT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따라갔으나 에서처럼 영이 자꾸 죽어 그래서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따라다닐 때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쓴뿌리 세 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육신적으로는 따라오지만 너희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구나. 그 쓴뿌리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할 수 있는 두 번째 쓴뿌리, 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쓴뿌리는 대표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제자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되풀이 되는 주제가 단어가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주제는 immediately, 즉시입니다. 제자들에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 사람의 인기 먹고 살지 말아라. 사람의 인기 대신 빨리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후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하거라. 두 번째 즉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바다를 걸어서까지 그들에게 쫓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풍랑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를 바라보는 때는 걸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eyes upon Jesus. 너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시키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거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은 걸어요. 바다의 풍랑도,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급히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즉시, 예수님이 즉시 가셔서 빠져 죽는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쓴뿌리 세 가지는 마귀가 치는 것이 계속 옵니다. 공격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나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율법에 그 깨닫게 해주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너희들 율법을 대줘서 회개까지는 하게 하지만 너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너희들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쓴뿌리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불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쓴뿌리가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술 취한 남편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화끈거리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서 그의 속사람을 성령이 수술하기 시작하는데, 불로 태워주시는데, 번제가 뭔지 아세요? 각을 떠서 양의 소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위는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위는 살려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예배에 나와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쓴뿌리는 불로 다 태워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살림을 받아 시들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그 모든 쓴뿌리는 불로 태움을 받고 시들었던 영혼은 살아나는 역사, 그분에게 임한 겁니다. 제일 뒷자리에서 회개하며 통곡하며 앞자리에 가서 자기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내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 쓴뿌리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두려움의 쓴뿌리, 사업의 염려 걱정의 쓴뿌리, 이런저런 거 의심하던 쓴뿌리 다 태우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쓴뿌리가 태워지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돈 좀 더 벌게 해주세요, 나 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의 불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고 우리를 알곡되게 만드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리아산은 영적인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번제는 각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를 드리는 그러한 번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번제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온전한 것인데, 우리는 에서와 같이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통곡하게 만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스마네서 3장 17절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할렐루야. 연예인들은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아이돌은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니라.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서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켜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의 삶을 번제로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주세요. 껍데기 같고 쭉정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번제물로 우리 자신을 잘 드릴 때 하나님은 날라리 같았던 우리를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으시고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역사는 바로 이 예배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모리아산에 서서 타작마당에 서서 성령의 불로 쭉정이는 태워지고 알곡성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니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에베소서에 읽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divine weapon, 영적 신비로운 무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요. 의의 흉배 호심경을 가슴을 쫙 펴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싣고,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달리 일이 못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방어용 무기잖아요. 오늘 메시지에 공격용 무기 두 가지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갔을 때 그의 손에는 불과 칼이 있었다. 칼이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칼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가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되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정죄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의 시대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졌는데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수술하는 의사가 칼을 딱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성령의 검은 첫 번째 뭐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데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내 속에 있는 암을 죽이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없어졌어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시시껍질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상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 아브라함이 시시껍질한 거 예배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잡아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시시껍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말씀을 받는 두 돌파는 네가 준비해서 오거라. 예배에 생명을 던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검은 나를 수술하고 회개하는 데 써야 되지만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은 마귀를 때려잡는 데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그 잘못 안 것이 뭐냐? 로마서 10장 3절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자기의 self-righteousness예요. 가만히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남을 죽여 아주 밟아 그리고서 자기가 잘났다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몰라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정죄하고 심판하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어라? 내가 이 사람 이렇게 조롱하고 이 사람 이렇게 핍박했는데 나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더 잘해주네.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되리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다. 끝까지 참고 견뎌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처럼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이삭을 가지고 네가 이삭을 나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시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빌립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빌립은 돈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줄을 몰랐던 때예요. 똥째나 치는 놈이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나는 장래를 기약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갤 때마다 순종한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을 받게 된 것은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지 마시고 나를 번제로 나의 삶을 도려내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는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다른 사람 때려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를 때려잡고 그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적인 박자가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끝까지 갔던 인내니라. 인내를 끝까지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인간의 한계점을 체험했어요.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100세 때 얻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내 손으로 잡아서 번제를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 한계점을 체험한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8절에서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 17절, 18절 말씀에서 내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을 입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거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아주실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모리아 산상에 설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점을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할렐루야. 요분은 하나님이 라함임 긍휼을 부어주셔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든 내가 연약한 것이 있든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작품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요? 작품은 상품과 다른 것이 상품은 철 지나면은요 지금 이제 겨울 지나잖아요. 그러면 가게에 가보세요. 상품은 떨이 세일 들어갑니다. 왕창 세일 들어갑니다. 한때 깃발 날렸던 상품도 한철만 지나면 클로즈아웃 세일 들어갑니다. 작품은 세월이 지날수록 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느냐? 작가는 작품으로 작가를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전체 흘러가는 주제는 학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성경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긍휼하심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라함임의 특징이 뭐냐? 오늘 나를 공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퍼스비런스, 견인,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시려고 해와 달과 별과 목성과 화성을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면 공사 끝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나를 향하여서 라함임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나를 주님의 작품 되게 하시는 긍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계점을 뛰어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5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한계점 사망 선고받은 데까지 왔는데요,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긍휼 라함임에 늘 순간순간 충만함을 받으니까 깨달은 신앙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저들이 봉독한 대로 7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충성스럽게 살았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라함임, 나의 삶을 오늘 또 적셔주시는 나를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로 소이다. 저는 오늘 이단에 정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하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를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4장 12절 말씀에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는도다.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능력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회복합니다. 이삭의 등 뒤에 나무를 치게 했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치고 가서 아브라함 아버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이 뭐예요?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죽을 죄인이 자기 십자가 치고 간 거예요. 열심히 십자가 치고 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라함임의 긍휼이 우리 속에 흐르면은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가족들 다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시어머니도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자식들 살리고 내가 한 사람 죽으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파하노니. 할렐루야. 유대인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희생하고 원신하고 자기 손해보고 죽으신 예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 라함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통하여 라함임 긍휼하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긍휼이 나에게 넘쳐서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이삭의 등 뒤에 나무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었더니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사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죽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십자가 지고 갔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스탑시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마. 이제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어. 이제부터는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인데 두 가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어. 이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예배하는 자리 모리아산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라함 속에 들어온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라함임을 통하여 긍휼을 계속 부어주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하여 주리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니라.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잘 돼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건강해져요. 소위 말해서는 기복주의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지만 그 축복이 오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어디를 통하여 오느냐?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 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작품을 만들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하나님의 작품 걸작이 되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긍휼하심을 입어 끝까지 We shall overcome.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